저번 해에서 태아의 집에서 처음으로 연우와 입맞춤을 나눈 태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된다. 반면 태아와 달리 연우는 술에 취한 나머지 깊이 잠들게 되지만 다음날 민망한 나머지 이불킥 시전을 하게 되는데 SH의 새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술만 취하면 워낙 그걸 잘하는 편이오. 취하면 뽀뽀를 잘해. 확실히 문제가 있어. 어떻게 뽀뽀를 해? 왔으면 바로 깨우지. 코를 그리고 올 동안 그냥 보고 있었어. 그냥 본 게 아니라 깨우기도 전에 골았다고요. 그 코를. 사기꾼 양반. 여기요. 사기꾼 양반 어디가 아픈 거요? 지병이 있다거나. 아니요. 아니, 얼마나 건강하신데요? 아, 요새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피곤하셨나 봐요. 부대표님이 워낙이 속으로 삭히는 편이시거든요. 아무 일 없다는 홍비서의 말에 연우는 안심하게 되지만 그날 밤 태아의 방을 찾아가 연우는 태아를 위로하게 된다. 연우야, 둘이 다른 사람이잖아. 소방님은 잘 웃고 따뜻했지만 이 사람은 뾰족하고 차가워.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그치, 돌쇠야. 그렇게 연우는 밤새 태아의 곁을 떠나지 않게 되고 다음날 그 사실을 몰랐던 태아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일어났어. 몸은 좀 괜찮소? 네, 이제 괜찮아요. 어젠 미안했습니다. 홍가 양반에게 대충 들었소. 요새 좀 피곤했다고. 그 사람이 된장 고추장도 아닌데 앞으로 뭐든 속으로 사귀고 그러지 마시오. 뭐든 속에 담아두지 말란 말이오. 가족 문제든 뭐든. 박연우 씨가 상관할 일인가요, 그게? 아니, 나는 그냥... 어제 날 도와준 건 고맙지만 선은 넘지 말죠. 내가 뭘 하든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든 필요 이상의 관심,
불편합니다. 이보시오, 사기꾼 양반. 왜 또 뭐 할 말이 남았습니까? 그 사람이 걱정돼서 하는 말을 꼭 그렇게 잘라먹어야 속이 시원하오. 우리 계약 잊지 않았겠죠? 내 아내 역할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말했잖아요, 본가 사람들 만만치 않다고. 할 거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잘할 거요. 어떻게요? 홍보할 거요. 마... 또... 한... 이것만 외우면 사실상 게임 끝입니다. 이것만 외우세요. 강혜령! 회장님 외동딸로 분수에 맥락 없는 뜬금포 공격의 1인자이나. 태아의 도발에 오기가 생긴 연우는 홍비서와 함께 한글을 비롯해 태아의 가문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된다. 부대표님 이복동생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라입니다. 일단 다가오면 무조건 피하세요. 힘드시죠? 원래 공부가 그런 겁니다. 이 초코 드시고 얻는 회복하세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분 계약 결혼이 밝혀지면 큰일 나거든요. 왕권 다툼 중이라 약점 잡히면 안 된다. 정답. 혹시 집에 민 대표가 왔다 갔나요? 부부놀이 언제까지 할 건데? 사람 봐가면서 건드려. 병원 갔던 날 왔었소. 사적인 일로 연우 씨를 귀찮게 했네요. 괜찮소. 계약했으니까. 뭐 알바 노비가 열심히 할 일 했다고 생각하세요. 알바 노비요? 알바는 사극 버전으론 노비예요. 돈 받고 일하는 현대판 노비? 알바 노비. 웃을 줄도 아시오. 어이없어서 그랬습니다. 새로 배운 말인데. 내일 잘 부탁해요. 걱정 마시오. 보면 알 수 있어. 눈은 거짓말 못하니까. 박윤호 씨는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건 생각 말고요. 나도 딱 계약한 만큼만 할 테니 사기꾼 양반이나 잘하세요. 이건 회장님 생신날 입으라고 특별히 고르셨대요. 부대표님이. 옷은 마음에 드네. 겉은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태아와 늘 청명하게 맑은 연우의 로맨틱한 케미가 돋보이는 박하 커플. 점차 이 둘이 있다 만들어갈 아름다운 로맨스에 과연 운명의 나비는 어떤 위기와 인연을 이어주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